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가상 서바이벌 프로그램 뷔로듀스 101 시즌4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보조개 뷔가 1위를 차지하며 해외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뷔로듀스 101은 101명의 뷔를 팬들의 투표에 의해서 가상의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할 수 있는 11명의 뷔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뷔의 팬사이트 주체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팬덤 최초로 시작된 뷔로듀스는 시즌을 거듭할수록 많은 화제와 치열한 경쟁 속에 치러졌고, 시즌4에서는 누가 1위를 차지할지 알 수 없을 만큼 열띤 경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 13일 뷔로듀스의 최종 순위가 발표가 되었고, 우승 후보였던 온 뷔를 극적으로 꺾고 보조개 뷔가 1위에 올라 그룹의 센터 자리를 차지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보조개 뷔, 축하드립니다. 와우. 강력한 우승 후보로 점쳐진 온과 보조개는 마지막까지 1위와 2위를 다투며 선전했습니다. 1위를 차지한 보조개 뷔는 지난 2019년 부산 아시아드 보조 경기장에서 진행된 방탄소년단의 팬미팅 때 처음 공개한 보컬라인의 보조개 무대로 당시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었는데요. 춤, 노래, 표정, 어느 것 하나 섹시하지 않은 게 없었다는 이 무대는 특히 치명적인 피지컬이 돋보이는 무대로 보조개 안무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자 전 세계의 팬들은 뷔의 이름인 태형으로 연이어 댓글을 달며 환상적인 무대와 춤선에 열광했습니다. 올케이팝은 뷔로듀스 101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것을 알리며 팬들은 어떤 뷔를 선택하냐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다. 뷔는 많은 재능 외에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섹시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11명의 뷔가 한 그룹에서 데뷔한다면 업계에선 가장 강력한 그룹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즌 최대 화제어는 단연 운호한 일감자였는데요. 중간 투표 결과에서 2위를 차지해 SNS를 뜨겁게 달구었던 알감자는 팬들의 적극적인 홍보에 힘입어 높은 순위로 데뷔조에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팬들은 2위 서브남주 신스틸런의 보조개 1위 역시 섹시한 태영이가 승리한다, 태영이 덕분에 즐거운 투표 즐겼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뷔로듀스 시즌4의 데뷔조는 1위 보조개, 2위 온, 3위 죄가 없어로 최강 비주얼 라인이 차지를 한 가운데 4위 운호한 알감자, 5위 테테 FM6.13, 6위 그래미 간지 호랑이, 7위 앙앙, 8위 사우디 프린스, 9위 빨라요 의앙, 10위 뷔장사, 11위 딸기 대축제가 차지를 했습니다. 데뷔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뷔의 영향력으로 인한 이야기가 따뜻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뷔가 아미 페인티드 미라는 글과 함께 파자마를 입고 팬이 그려준 심슨 자화상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모습을 방탄소년단 공식 SNS에 포스팅을 했습니다. 이를 본 팬들은 1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파자마를 구입했고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업체의 매출 신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이 업체는 경기도의 한 사회복지관에 여름 파자마 300벌과 식료품을 기부함으로써 뷔와 그의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올케이팝은 뷔의 긍정적인 영향력과 파급력은 끝이 없어 보인다, 방탄소년단 뷔는 중소업체의 제품을 착용함으로써 도움을 주었으며 그의 팬들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돕고자 한다 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해외 매체인 핑크빌라는 관련 기사의 말미에 태형은 수많은 굿보이 제스처로 헤드라인을 만들어낸다, 디어클래스 오브 2020에서도 수어로 축하를 하며 전 세계를 미소짓게 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일전에 뷔가 저 파자마를 입고 품절을 시켰다는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 업체에서 또 이런 영향력에 기부를 또한 모습을 보니까 와, 정말 뷔의 영향력은 정말 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엄청나네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뷔의 목소리가 힐링 보이스로 선정이 되며 팬들의 흐뭇함을 자아냈습니다. 올케이팝은 목소리로 힐링을 주며 혼돈스러운 순간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케이팝 아티스트로
V를 포함해 아이유, 크러쉬, 딘, 태연, 첸 등을 선정했습니다. 또한 이 아티스트들의 노래를 소개하고 혼란스러운 순간에 휴식과 안정이 필요할 때 듣기에 완벽한 곡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매체는 V가 작사, 작곡, 가창까지 한 스위트나잇은 깊고 차분한 목소리가 빛이 나며 리스너들에게 편안함을 선사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인 엘리트 데일리는 천사와 같은 뷔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인다고 극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 시스터 액트의 실제 인물인 가수 아이리스 스티븐슨 역시 뷔의 힐링 보이스를 칭찬했는데요. 아이리스는 뷔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그의 목소리가 가진 힘을 발견했다며 너의 목소리는 아주 훌륭하다. 매우 소울풀하며 너의 노래를 들으면 사람들은 무언가를 느낀다. 계속 그렇게 노래하라 라고 조언해주기도 했습니다. 아이리스의 이러한 평가는 뷔의 노래를 듣고 아픈 아이들이 심신이 안정되어 편안하게 되었다는 사례들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들이 겪은 경험에 놀라워하며 일화를 소개하고 뷔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오스트리아에 사는 테라는 또래보다 작은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거부하고 이유식을 먹일 때마다 울음을 멈추지 않는 자신의 아이가 우연히 뷔의 싱귤래리티 뮤직비디오를 본 이후 이유식을 먹게 되었다며 뷔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또한 아기가 잘 때 뷔의 윈터 베어를 들려주면 편안하게 잠에 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을 때 풍경을 들려주니 안정이 된 일 등등은 이미 유명한 일화이기도 하죠. 뷔의 노래는 아이들에게는 최상의 자장가이며 어른들에게는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뷔의 자작곡에는 사람들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는 한결같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노래를 듣고 힐링하기를 바란다는 뷔의 바람은 힐링 보이스로 불리며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